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우리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지금 국민들의 탄핵 청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AI에게 물어봤는데요. 오늘 제 옆에도 이 이야기를 갖고 오신 박영숙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지금 13일 만에 국회의 국민 동의 탄핵 청원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계속 지금 이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200만, 300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우리나라 말고도 이 탄핵 예. 세계적인 사례가 있다면 지금 AI가 그렇죠. 어떻게 적용했나요? 예. 우선 뭐 대통령 탄핵도 있고요. 네. 검찰 탄핵도 있습니다. 아, 검사 탄핵도 있어요? 검사 탄핵도 오. 많진 않지만 네. 아무튼 현재 가장 권력이 강한 검찰을 가진 국가 하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야, 그렇죠. 놀라운 이런 그 지금 이게 GPT-4한테 네. 물어본 거고 현재 가장 권력이 강한 나라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권력의 원천인 검찰은 기소 독재권,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야, 진짜 막강합니다. 예, 막강합니다. 예. 1위입니다. 1위. 2위가 러시아이고요. 예.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군사 정권 때 그죠? 정치적인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을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튼 몇 년간 검찰 권한의 남용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두 번째 강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 권력의 원천 이게 또 러시아도 법을 집행하는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권력이 그 아무튼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네. 게 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하에서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아. 가지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네. 네. 그다음이 중국? 세 번째 중국입니다. 저 공산국가들만 한국이 그냥 놀랍도록 그죠. 중국 그 거기보다 더 높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1위잖아요. 1위. 1위. 예, 러시아 2위. 네. 네. 권력의 원천이 중국의 검찰은 국가의 사회주의 법 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 공산당은 법 위에 있다. 사실은 그죠. 네. 이런 그래서 검찰도 당의 지도 아래에서 운영이 된다. 뭐 일단은 이런. 당이 최고고 그 그렇죠. 밑에 그렇죠. 이제 검찰. 네. 미국도 아무튼 검찰이 뭐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미국은 그래도 그죠. 미국의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이 되고. 검찰청장 또는 뭐 검사장은 투표로 해서 아, 또 하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예, 선출직을 네.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저는 뭐 나쁘다 하면은 아.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되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의 권한을 한번 살펴보면 네. 수사하고 기소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검 검찰 수사하고 기소를 다 같이 들고 있고 네. 이태리 아. 검사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뭐 아. 여러 가지 이태리가 그래도 두 번째로 좀 강한데 이태리는 마피아가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는 마피아 같은 조직도 없는데 강한 거 왜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아무튼 중국 네, 그다음 3위가 중국 공안부 거기 뭐 국가 보안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권한을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의원과 시민사회의 통제력이 강하, 아, 강하기 네.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률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네. 유죄 판결률이 99.9% 검찰이 유죄 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일본은 99.6% 미국 같은 경우는 93.4% 그래도 아. 검찰의 유죄 판결률이 한국이 가장 높다. 뭐 이런 그러네요. 거고. 네. 일단 검찰에 안 가야 되겠네. 검찰 가면 무조건 유죄네 이거는. 이번에 네. 보면 아무튼 네. 그죠. 검찰이 너무 하나회 때문에 네. 그냥 군 독재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번에 검찰에 대한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국민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뭐 이런 게 없애야 되겠다. 끝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보기로는 그죠? 아, 네. 네.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이 거의 이제 예, 그 그렇죠? 최고 정점에서 마지막,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대통령 탄핵 절차 아, 이런 예. 걸 보니까 이제 뭐 여기도 또 대한민국 탄핵을 시켜가지고 성공한 나라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요?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도에 그때는 헌재에서 기각했죠. 예. 아,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예.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뭐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돼가지고 파면이 되고 구속까지 되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안 됐군요. 빌 클린턴도 맞죠.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으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나카 루이스키와의 성추문 때문에 탄핵이 됐었죠. 그래, 맞아요. 나중에 결국 안 됐어요. 결국 안 됐어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뭐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죠.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하지 않아서 직무가 유지되었군요. 그리고 브라질의 드멜로 대규모 부패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어 이 사람은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아, 스스로 물러났어요. 사임한 경우가 바로 미국의 그죠? 그 무슨 대통령이죠? 아, 예전에 그 있었어요. 대통령 한 분이 뭐 사임 닉슨이 사임을 했고 닉슨이 사임했어요. 브라질의 드 멜로도 지금 탄핵됐지만 사임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에 보면은 또 조셉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은 상원의 탄핵 심리 사임했어요. 끝나기 전에 그렇죠. 사임을 스스로 부통령이 후임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네요. 대부분 그렇죠. 닉슨 때도 부통령이. 우리나라는 지금 부통령이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우원식 우리 의장님 직무대행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파라과이 같은 데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신속히 처리되어 직무에서 해임된 경우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2012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피치먼트 당해가지고 클린턴도 당했고 루인스키 때문에 트럼프도 뭐 부정부패 때문에 당했고 이런 그 스토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도 1800몇 년도에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재밌죠. 이때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는 이런 중이고 아무튼 뭐 대부분은 그죠. 상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부결이 됐고 아니면은 탄핵하기 전에 사임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까지 하고 그다음에 감옥까지 보내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 탄핵을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가 굉장히 좀 아픈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탄핵시키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겠네요. 탄핵을 결정하거나 탄핵이라는 그 뭐 이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나라가 10개 손가락 안에 들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193개 국가 중에서 10개 손가락.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지금 1등하는 세계 최고요.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했어요. 민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의 국민 동의 청원 100만 넘은 이런 사례, 100만 넘은 사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 1등입니다. 국민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게 참 똑똑하죠. 이미 100만 명도 돌파했다고. 얘가 재미나인데 재미나이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은 국회에서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달성하여도 탄핵소추 이어질 해외 사례들이다. 그죠? 탄핵소추까지 이어진 해외 사례. 1위가 우크라이나 배경에 보면은 그죠 부패로 야누코비치가 이 대통령이 400만 명의 서명에 그래서 탄핵되어서 이분이 망명했습니다. 망명들 도망갔어요. 일단 국민들이 400만 명이 탄핵 서명을 해가지고 의회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 2위가 브라질에서 또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도 브라질에서 루세프, 우세프, 루세프 뭐 이렇게 루세프 대통령도 국민 370만 명 이상의 370만 명.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100만 가지도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갑시다. 이번도 탄핵돼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페루에서도 쿠친스키 대통령이 200만 명의 서명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만 명. 대통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네요. 즈마 대통령도. 여기 100만이 좀 안 됐어요. 6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고 사퇴했습니다. 이 사람도 탄핵 소추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칠레. 칠레. 요새 칠레가 그 저기 모닝 컨설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밑에서 두 번째예요. 밑에서 두 번째. 칠레가. 피네라 대통령도 국민 150만 명 서명에 어. 당선했는데
탄핵은 못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낙선을 했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 동의 청원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한 국가들 중에서 그렇죠. 100만 넘긴 경우 대부분 네. 다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 네. 이게 동의 청원에 들어가면 사임했습니다. 네, 사임을 했어요. 대부분 사임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참고 좀 하세요. 네. 네. 우크라이나 상임, 브라질 상임, 페루 네. 뭐 그리고 안 그러면 쫓겨났거나 그죠? 네. 사임 또는 쫓겨났습니다. 네. 망명했어요. 망명하거나. 네. 그 네. 검찰 고위직 탄핵 사례도 지금 있는데요. 이 브라질에서도 그 검찰 검사에 대한 탄핵이 있었나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브라질에서도 2018년에 그죠. 네. 검사에 대한 이런 그 대규모 부패 수사를 한 사람 수석 검사로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해치고 네.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의혹을 받았는데 탄핵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사임했습니다. 아 사임이 됐어요. 대부분 이거 시작하면 또 사임다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좀 탄핵 사유가 그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 이 혐의로 비판을 받았고 앞에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부패예요. 탄핵 사유가 그렇죠. 과테말라에서도 예. 또 검사 탄핵 검찰총장이었네요. 예, 검찰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가지고 네. 아무튼 이 사람도 탄핵되어서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지금 예. 이 그 테오도라 로드리고스 여기는 여성이에요. 예, 여자예요. 검찰총장인데 여성이고 탄핵되어가지고 해임되었다가 예, 퇴임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미국의 케네스 스타는 그죠. 뭐 아무튼 빌 클린턴 탄핵 소치 이끈 그 검사 그 한 사람인데 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 사람 망했어요. 아무튼 망했어요. 아무튼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군요. 예, 영향력 예예. 예. 케네스 그다음에, 스타. 네, 그다음 예, 페루의 페루 2020년에. 타노만. 네, 부패 혐의로 고발돼갖고 탄핵 이분도 지금 여성이네요. 탄핵되었고, 네. 네. 탄핵되었고 그저 쫓겨났 임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조기 종료. 예, 조기 종료가 되어서 예. 루마니아 네. 마찬가지 2018년 그죠. 로라입니다. 아 이게 네. 지금 탄핵된 그 저기 검찰총장들은 다 여성이에요. 검찰총장들이 여성일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예. 네. 로라는 고위 정치인들 포함한 많은 부패 사건을 다루었는데 네.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아무튼 물러났습니다. 사임했습니다. 이분도 사임을 예. 했고요. 이렇게 사임한 경우가 뭐 대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대부분 사임을 했고요. 아니면 망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네. 100만 넘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튼 인구 대비 검사 수가 많은 나라 특히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갑니다. 10만 명당 9.3명으로 굉장히 검사 수가 많은 거죠. 검사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나와가지고 네. 검사, 판사, 판검사 거짓말 탐지기 그렇죠.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 쓰면 네.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검사 숫자를 또 한번 저 정리를 다 했어요. 네. 대한민국에 2,300명의 검사가 맞습니다. 있는데 인구 대비당 그죠 뭐 4.6명이다. 뭐 네. 일본 1.2명인데 많죠. 맞네요. 뭐 더 줄여야 되겠네요. 한참 줄여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죠? 프랑스, 영국. 영국보다도 많고 프랑스 뭐 비슷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프랑스와 비슷하네요. 예, 예, 3천 명 정도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중국은 네. 헌점 작죠. 1.4명.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권한이 이제 좀 뭐랄까 그 다 경찰 쪽으로 다 분산시키고 중요한 역할만 하게 하나 봐요. 1.4명. 인구 대비 1.4명이면. 예, 그렇죠. 예. 네. 수사, 뭐, 그죠. 기소 네.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서너 개 나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빨리 그죠 분리시켜야 되겠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검찰총장 탄핵은 없어요. 일단 대통령 탄핵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검찰총장 탄핵도 있어요. 저 사임시키거나 네. 도망시켰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전부 다 그 외국의 사례에서는 다 검찰총장들이 또 여성이라는 게 또 특이하네요. 아니, 전부 다는 아니고 그죠.
네, 몇몇 그 사례들이 예, 여성들이 예. 좀 많았다. 네. 자, 이 지금 뭐 국민 청원이 100만을 넘어서 지금 110만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달 20일까지 계속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탄핵 청원을 지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200만까지도 갈 수 있다. 300만도 그렇죠. 갈 수 있다.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빨리 지금 본인의 거취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원으로 네. 탄핵되어서 쫓겨나거나 사임한 나라가 5개 나라나 있습니다. 5개 나라. 네.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에 하면 3번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나라. 아우 민도가 아주 높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탄핵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 굉장히 재밌고 또 우리나라의 그 검사 탄핵이라든지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도 3번째 지금 탄핵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민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